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송희태입니다. 호텔 인터불구 원주에서 펼쳐지는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3 개인전 경기 중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는 성낙훈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그룹 F조 경기 에디맥스와 박수영 선수의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앞서 F조 자네티 선수가 클롬페나워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개인전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개인전은 총 6개 조에 8선수들이 배치가 되고요. 7번의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별 리그이기 때문에 승점을 우선시하는 경기 방식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앞으로의 경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에디맥스와 박수영. 에디맥스 선수는 팀 챌린지에서 준우승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반증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팀 챌린지에서 8강전, 4강전 마지막 순간에 대역전을 이뤄내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던 에디맥스 선수입니다. 네. 어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에디맥스. 반면에 박수영 선수는 팀 산체스 소속으로 출전을 했는데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네. 자, 다소 뭐잘 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도 뭐 개인전을 위해서 좀 힘을 아꼈다라고 뭐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양 선수의 경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분 좋게 에디맥스가 선취점을 올리면서 시작합니다. 네. 두 선수 뭐 세계 랭킹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 개인전 경기 20분 안에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느냐의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 초반에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먼저 선취 득점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경기 초반 에디맥스가 처음부터 좀 스포트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네, 에드먹스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자, 답이 나와져 있는 공들 그렇게 오래 시간 끌지 않고 상당히 심플하게 또 스트로크 자체도 긴 스트로크보다는 깔끔한 스트로크로 플레이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벨기에 국적의 에디맥스 석점 연속 가져갑니다. 자, 저희가 뭐 세계 당구 4대 천왕이라는 말을 하는데, 네. 자, 그런 어떤 4대 천왕이라는 묶음 때문에 그렇지, 사실 항상 세계 탑 랭킹에 소속돼 있고, 그들과 항상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는 선수가 바로 에디맥스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 위엄을 개인전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공도, 자, 바깥으로 돌리는 공 짧은 코스인데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 끌지 않죠. 네. 자, 키스 타이밍도 배제해야 되고, 뭐 그런데, 간결하게 해결해내는 모습이 아주 특징입니다. 간결한 공격으로 벌써 4연속 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또다시 바깥으로 돌리는 공 코너까지 바깥으로. 완전히 집어넣으면서 자, 한번한 번의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저희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물론 이제 세계 탑 랭커 선수기 때문에 많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넘치기도 하겠지만 어떤 공들을 플레이하는 거는 일종의 성향과도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자,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오래 시간 끈다고 잘풀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옆돌리기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5점이라는 득점을 맞았지만 박수영 선수 그에 굴하지 않고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세계 탑랭커 혹은 와일드카드 그리고 또 대한민국 선발전을 통해서 통과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량은 두말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박수영 선수도 국내 랭킹 뭐 작년까지 탑10에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요. 국내에서 중상위권 이상의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자, 박수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오래 끌지 않으면서 네. 큐질 자체가 상당히 발랄한 느낌의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렬한 눈빛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득점에 성공하는 박수영 선수입니다. 자, 지금 안으로 돌리기 안쪽으로 아주 얇은 두께를 컨트롤했어야 되는데요. 자, 정확한 두께 조절로 성공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또다시 다시 한번 안으로 돌려서 짧은 각 짧은 한 번 더 진행시키는 모습인데요.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알맞은 힘을 조절하지 않았다면 일목적구하고 수구의 키스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 조절 상당히 좋았다고 보겠습니다. 정확한 힘 조절로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박수영. 자, 흰 공을 바깥으로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일목적구를 조금 얇게 맞으면 돌아와서 이목적구인 빨간 공을 맞출 수 있거든요. 네. 네, 이 부분 잘 일단 잘 벗어났고요. 그리고 정확합니다. 자, 박수영 선수도 스트로크의 진행을 봤을 때 네. 상당히 발랄한 느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면 컨디션이 잘 채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기 중계 시간 전에 박수영 선수랑 잠깐 만났었는데 컨디션이 어떻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그냥 좋아요라고 저한테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대부분의 당구 선수들이 아주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풀렸을 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미리 배수해지는 이제 치는 건데 자 어쨌든 현재 3득점까지 이어지는 형태를 봤을 때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옆돌리기 5 쿠션 여기서 회전이 있어야만 갈 수 있나요? 박수영 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에디맥스가 첫 번째 이닝에 5점, 5점을 연속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박수영 선수가 굴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네. 자, 오히려 이 개인전 경기에서는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같이 잘 쳐줌으로 인해서 좋은 에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일명 뭐 저희끼리 그냥 정신 차린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초반에 점수를 확 뽑으면 바로 몰입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5 쿠션을 이용해서 네. 같은 5연속 득점을 기록하고요.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F조에서는 아무래도 에디맥스 선수가 제일 탑 랭커거든요. 네. 자, 이번 경기에서 박수영 선수가 에디맥스 선수를 이기게 된다면 앞으로 리그에서는 상당히 수월한 또 좋은 고지에 올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다시 옆돌리기인데요. 옆돌리기. 자, 조금은 가나요? 자, 네. 조금 짧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박수영 선수 역시 5점 연속 득점을 하면서 균형을 맞췄고요. 네. 자, 개인전 경기는 2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두 선수가 공격을 하고요. 네. 20분이 끝나면 더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이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단 자막에 타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그리고 한 선수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시간 35초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자신이 만약에 많이 앞서고 있을 상황에는 그 시간을 전부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뭐 물론 제일 좋은 공략법이라면 타석에 올라가서 계속 오랫동안 치면 그렇죠.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인데 계속 득점을 하면 그냥 이기는 거죠. 네. 그렇지만 뭐 그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조별 리그 1차에서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인 1조 6개 조가 총 7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중에 5위까지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첫 단추를 잘 깨면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옆돌리기 회전 양 조절이 중요한 공인데요. 아마 거의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입사되는 각, 반사되는 각을 이용해서 아마 시도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내는 에디맥스입니다. 자, 지금 뭐 팀 챌린지에서도 보면 세계 탑 랭커들 경기를 계속 보실 수 있었는데 네. 자,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 조금 전에 성공했던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일목적구를 맞은편 코너에 갖다 놓는 게 아주 당연한 듯하게 공격을 해내는 세계 탑 랭커 수준들의 경기입니다. 다음 수까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직 두 번째 이닝 공격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9득점째입니다. 네. 왜 본인이 세계 탑 랭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로 보여주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자, 이미 데이터나 모든 랭킹으로 박수영 선수도 지금 에디먹스 선수를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선수를 이긴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자, 시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보여주고 내려오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에 넉점을 기록하고 자리에 앉는 에디맥스였고요. 자, 1이닝에 5점씩 주고받으면서 장군 멍군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네. 또 4점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멍을 할 수 있을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소영 선수는 이곳 인터블그 호텔 원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곳이 강원도거든요. 네. 강원도 당구연맹 소속 선수입니다. 아, 또 홈그라운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지금 자, 좀 이게 저희가 멘트를 이제 마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키스가 발생을 하면서 네. 자, 아쉽게 물러나고 있는 박승 선수고요. 자,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옆돌리기 대회전인데요. 지금 일목적구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평상 원래 시도하려고 하는 두께 조절보다 조금은 더 얇게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을 치다 보면 쿠션을 맞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힘이 첫 쿠션 맞고 나서부터 곡구 현상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려고 하는 진로보다 조금은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닝 박수영의 공격이고요. 자, 또다시 자, 지금 두 가지 선택인데 얇게 치면서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자. 사실 바깥으로 돌리기 때는 키스를 피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지금 키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평상시 연습을 하거나 이럴 때는 뭐 이런 공들이 잘 키스가 발생하지 않는데 자, 실제 경기를 대회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감각이 네. 약간은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큰 대회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힘 조절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조금 때문에 계속 키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에디먹스 선수 바깥으로 돌리는 공. 자, 3 쿠션으로 직접 공략 성공했고요. 네. 자, 옆으로 돌려서 대회전 얇은 두께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대회전으로 에디맥스. 자, 일목적구인 빨간 공을 얇게 맞추는 이유가 바로 지금의 위치에 다시 갖다 놓기 위한 전략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공격이잖아요. 자, 지금 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치고 있고 포지션을 해내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클럽에서 당구를 쳐보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공격이 나오면 보통 박수갈채가 나오죠. 네. 자, 지금 공은 이제 뭐 끌어서 치면서 바깥으로 돌리기 코너 안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적구였기 때문에 정확한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조금은 더 끌리면서 짧은 각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닝에서는 박승 선수가 따라가는 5연속 득점을 만들어 냈는데 이후에 두 번 연속 키스가 발생을 했고요. 자, 이번 공격이 박수영 선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6분 30여 초입니다. 자, 흰 공을 기준으로 길게 빗겨치기 대회전
식스 쿠션까지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힘이 여기서 대회전? 회전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나 힘은 충분할 네.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의 공격. 자, 강한 스트로크로 여러 번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회전량이 끝까지 보존이 돼야 되는 공이었는데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죠. 네. 자, 이 옆돌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옆돌리기. 갈 수 있습니다. 네. 점수를 추격하고 있는 박수영이고요. 비껴치기 공격 성공 이후에 옆돌리기까지 연속해서 득점합니다. 네, 옆돌리기. 약간은 마이너스 출발이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회전량은 살짝 죽여서 성공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또다시 옆돌리기를 짧은 코스로 보내야 되거든요. 네. 자, 최대한 얇은 두께로 보내고 옆돌리기. 자, 갈 수 있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은데요. 네. 지금 공 같은 경우는 이제 3 쿠션 이후에 4 쿠션에서 5 쿠션으로 내려올 때 속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진로가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네. 최대한 힘을 줄여서 4쿠션에서 5쿠션으로 갈 때 많이 꺾일 수 있는 힘 조절이 아주 주요했던 공격입니다. 스코어 11대 8까지 추격하고 있는 박수영 선수입니다. FC 경기 에드맥스와 박수영. 자, 안쪽으로 횡단시키는 공격인데요. 자,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컨디션 좋은데요. 네. 이게 지금 두 번의 키스가 발생을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네, 지금 시간제 경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번 이닝의 공격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네.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에디맥스가 더 초조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의 기회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타석에 들어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득점을 해내야 됩니다. 네. 자, 살짝 키스가 났지만 키스가 났지만 그대로 갑니다. 네. 자, 약간의 행운도 따라주면서 네. 아, 지금 대회전이었는데 자, 지금은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아예 빨간 공을 저희까지 내려보지 보내지 않으려는 시도였는데 막상 치면서는 조금 두꺼워지면서 네. 키스가 발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한 점 차까지 따라 붙었고요. 자, 지금 고민되는 거는 자, 바로 가네요. 자, 빨간 공을 살짝 끌어서 안으로 돌리는 공. 자, 여기서 회전력이 그렇지, 안으로 좋습니다. 네. 자, 좋은 공격 연속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목적구와 수구의 기울기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끌어치기를 조절하는 감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 적당한 회전량과 스트로크로 해결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박수영 선수고요.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두꺼운 두께 회전량인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들어가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려운 공들을 중간중간 풀어내면서 네. 역전을 시켰어요. 네. 행운까지 깃든 뭐 득점도 있었지만 네. 결국 승부의 세계는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행운의 득점은 본인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들이 네.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플레이어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이 바깥으로 돌리는 공에서 일목적구와의 키스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이 네. 됩니다. 8점 연속 득점 박수영. 자, 지금 네, 가까스로 빠지는
바깥으로 돌리는 공이었습니다. 자, 아디맥스의 표정이 조금씩 조금씩 초조해진 모습이거든요. 자, 남은 시간이 1분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공격을 성공을 해낸다면 1세트를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높아지죠. 현재 스코어는 13대 11. 자, 흰공. 자, 흰공 긴 방향으로 횡단. 아, 안으로 돌려서. 네. 자, 여기서 회전 양이 문제인데요. 자, 마지막 쿠션을 통과했고요. 네. 네. 자, 8점, 8점 하이런을 기록하고 자리에 앉는 박수영 선수인데요. 정말 자, 이번 이닝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최대한 아마 안쪽으로 내려보내서 조금은 어려운 방향으로 갖다 놓으려는 시도도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에디먹스 선수인데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자, 이 공격에서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횡단. 자, 조금은 자, 차이를 내면서 횡단.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네. 박수영 선수의 편입니다. 자, 뭐 득점 여부와 관계없이 세트는 이기게 될 텐데요. 네. 자, 그렇지만 리그전입니다. 마지막까지 더 높은 에버를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1세트는 박수영 선수가 가져갔지만 더 많은 점수 차로 승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최대한 얇은 두께로 네. 네. 자. 네, 마지막 득점은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1세트 13대 11 박수영 선수가 역전승을 에디맥스에게 기록합니다. 자, 1세트 후에는 5분간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죠. 네, 첫 번째 세트 박수영 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달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육대장. 오랜 시간 끓인 진한 사골육수로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제주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을 화산송이 필터로 걸러 맑은 물을 내어준다. 우리 마음도 제주 삼다수처럼 언제나 맑음이길 제주 삼다수. 빠른 회복, 적은 통증 지향. 스마일 수술은 GS 안과의원. 눈앞이 뿌옇고 침침하다면 백내장 수술도 GS 안과의원. 이제 돋보기는 안녕. 노안 라식까지 GS 안과의원. 그래서 GS 안과의원은 어디? 강남역 1번 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16, 15, 8층.
네, 개인전 F조 경기 에디맥스와 박수영의 2세트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 박수영 선수가 대역전극으로 1세트를 잡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5이닝 공격 동안에 두 번의 공타가 있었죠. 네. 그리고 3이닝 만에 지금 역전해내는 모습. 자, 아주 초반 집중력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박수영 네. 선수. 그 집중력을 2세트에도 처음에 이어갑니다. 조구 바깥으로 돌리는 공이죠. 조구도 힘 조절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네. 득점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개인전 조별 예선은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한 선수는 승점 3점, 무승부한 선수들에게는 승점 1점씩이 주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8명의 선수가 한 개의 조에서 7번의 경기를 해서 승점을 많이 획득한 선수가 다음 2차 예선에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네. 키스 피하면서 다시 한번 득점. 자, 안으로 돌리는 공 두꺼운 두께로 짧게 성공해냈습니다. 생각보다 20분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공타를 만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매치업입니다. 네, 박수영.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세계 탑 랭커 에디 맥스 선수이기 때문에 자, 최대한 집중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네. 석점 연속입니다. 자, 원뱅크샷. 안으로 넣어쳐서 3 쿠션 이후에 4 쿠션으로 진행되는 득점 좋았습니다. 1세트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박수영인데요. 에프조의 대여 에디맥스를 상대로 상당한 선전을 현재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자, 1세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자, 박수영 선수 입장에서는 2세트에서 끝내겠다라는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만약에 또 2세트를 지게 돼서 3세트를 갔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죠. 2세트 첫 번째 이닝 석점을 득점하고 자리에 착석하는 박수영. 자, 결의에 찬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거든요. 네. 사실 이 에드맥스 선수가 오히려 지금 심리적으로는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세계 톱랭커의 그 심리 싸움도 한번 재밌는 구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들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유연하게 대체해내고 본인만의 기량을 내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희 뭐 당구치는 모든 분들이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본받을 필요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경력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네. 3쿠션 뱅크샷으로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에디맥스. 자, 자연스럽게 다음 상황이 조금은 난이도는 있지만 배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돌리는 공 얇게 쳐서 5 쿠션. 역시나 에디맥스입니다. 네. 자, 지금처럼 얇은 두께를 치면서 긴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오른손 그립을 빠르고 짧게 푹 하고 이렇게 끊어주는 스트로크. 자,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네. 자, 바깥으로 돌려서 짧게 시도인데요. 이번엔 좀 멀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이닝에서 멀티 득점으로 만족하는 에디맥스. 현재 1세트를 박수정에게 내어준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경기를 하다 보면 본인보다 이제 랭킹이 높은 선수들이랑 경기를 할때 초반에 앞서 나가다 보면 중간에 약간의 과몰입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를 확실하게 이겨보자 내지는 뭐 이겼어 뭐 등등 이런 그런 것들 또한 집중에 방해가 되는 요소거든요. 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 공의 해법에 대한 집중만 해야지 결과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결과가 엉뚱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실패하는 박수영.
지금 뭐 키스를 조절 키스를 보내기 위한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은 아주 좋았는데요. 네. 자, 회전량이 조금 부족하면서 짧게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스처를 취하면서 착석을 했고요. 에디맥스. 자, 리버스 형태로 공략. 키스가 빠졌지만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조금은 원 쿠션 이후에 투 쿠션까지 내려가는 사이에 자, 상단으로 밀어냈거든요. 네. 밀림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길게 형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닝은 양 선수 모두 공타로 물러납니다. 세 번째 이닝. 자, 지금 고민되는 거는 일목적구인 빨간 공을 빨간 공의 두께 조절을 했을 때 수구하고 일목적이 멀기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짧게 만들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은 앞으로 가요. 두껍게 치면서 약간은 앞으로 수구에 밀어려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이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 쿠션 맞고 나서 투 쿠션 원 투 쿠션 맞고 나서 쓰리 쿠션으로 올 때 약간은 커브가 생기면서 짧은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박수영이고요. 자, 1세트에서도 좋은 공격을 보여줬던 안으로 돌리기, 끌어치기를 이용한 공격. 네. 자, 첫 쿠션 어디까지를 끌림을 잘 조절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본인의 생각보다는 조금 자, 지금은 긴 방향으로 보냈는데 네. 안쪽으로 짧게 득점이 됐어요. 지금도 약간 행운이 섞인 득점이거든요. 네. 행운의 득점이라고 볼 수 저쪽으로 보진 않을 거거든요. 네. 자, 지금 공이 맞기 전에 쿠션에 살짝 먼저 닿는 모습이었습니다. 1세트에도 하나, 현재까지 2세트에도 하나 지금 득점을 하고 박수영 선수가 에드맥스에게 손짓으로 제스처를 네네. 표현하는 모습도 비춰졌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안으로 돌리는데 끌어치기에 타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자, 짧은 각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네. 자, 행운의 득점이 포함되면서 2득점. 현재 스코어는 5대 2입니다. 자, 지금도 안으로 돌리기 형태로 코너에 진입을 시켜 보려고 했는데요. 아. 오. 자, 짧은 각 횡단 샷을 시도했는데 조금 얇게 맞으면서 내 공이 너무 많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금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에디맥스인데 현재 2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납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빠른 공격 템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저희가 뭐 쫓아가기 바쁩니다. 렌트를 하고 있으면 다음 공이 벌써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지금은 빨간 공을 왼쪽으로 시도를 하나요? 아, 바깥으로 돌리는 공 대회전 네. 시도를 하겠습니다. 대회전. 자, 여기서 리버스 핸드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인데요. 아. 네. 많이 살아 있네요. 자, 지금 뭐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3 쿠션 이후에 급격히 짧아지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조금은 스피드가 전달이 덜 됐습니다. 자, 처음부터 일관된 표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에디맥스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사용하면서 지켜봅니다. 자, 지금 공이 상당히 애매한 형태거든요. 안으로 돌리기를 치기에도 각도가 애매하고 자, 지금 빨간 공을 자, 타임아웃을 한번 요청한 네. 에디맥스고요. 자, 결국은 안으로 돌리는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회전량이 남아 있다면 득점은 네. 아, 네. 자, 결국은 자, 노련한 선수답게 혹시나 득점이 안 되더라도 네. 상대방에게 쉬운 공을 주진 않겠다라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던 공격입니다. 타임아웃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 자,
좋은 공격은 내가 친 어설픈 1득점보다 훨씬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본 거죠. 자, 뱅크샷을 준비하고 있는 박수영입니다. 자. 네. 네. 자, 잘 풀어냈는데요. 너무 얇은 두께로 맞으면서 회전연 작용 그리고 밀려 내려가면서 아쉬운 실패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공격에서 성공을 한다면 에디맥스의 전략이 그렇죠?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횡단. 어허. 아, 지금 횡단 샷이 1세트에서도 시도를 했었을 때 네. 자, 성공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에디맥스가 4이닝 연속, 4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나는데 이런 상황이 쉽게 볼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반대로 박수영 선수가 나름대로 경기 운영을 아주 잘해주고 있다.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디맥스 입장에서는 난적을 만났습니다. 네. 자, 지금은 자, 빨간 공을 리버스로 선택해서 안쪽 코너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지만 박수영 선수 흰 공을 안으로 돌려서 어? 키스가 발생했는데요. 자, 쫓아가지만 한 번 더 행운이 발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지금의 행운의 득점이 들어갔다면 거의 굳히기에 가까운 득점이 될 뻔했네요. 그래서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네. 맞추면서 끝까지 쫓아갔거든요. 자, 지금은 뭐 더 두꺼운 두께로 사실 리버스 엔드를 선택한 공격이었는데 얇게 맞으면서 직접 돌아가는 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이 좀 오픈이 됐는데요. 네. 짧게 비껴치기 에디맥스 오랜만에 네.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몇 이닝 득점을 못하다 보면 조금 쉬운 공이 나왔을 때도 에러를 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정확하게 득점해냅니다. 이게 탑랭커의 경험이죠. 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양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자, 옆돌리기 얇은 두께 가벼운 터치가 중요합니다. 옆돌리기 네. 연속 득점. 자, 또다시 옆돌리기 만약에 직접 3쿠션으로 네, 지금 얇은 두께 옆돌리기 가벼운 터치로 성공해냈고요. 자, 또다시 옆돌리기를 시도한다면 얇게 많은 얇은 두께를 사용해야 돼서 어렵다면 아마 5쿠션으로 노려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자, 그러나 5쿠션으로는 가진 않고요. 네, 두께 조절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연속으로 옆돌리기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에디맥스. 네, 그러면서 자,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비껴치기 혹은 안으로 돌릴 수 있는 공의 포지션이 가능해졌는데요. 네, 이런 게 바로 포지션 플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무리가 있더라도 3쿠션으로 정확하게 공격을 해낸 거죠. 자, 비껴치기 대공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 이적구를 향해서 갑니다. 있습니다. 네. 에디맥스 넉점 연속입니다. 자, 두껍게 치면서 가볍게 스트로크를 큐끝을 마지막에 올려줬거든요. 자, 그런 이유는 두꺼운 두께를 칠 때는 내공이 앞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거를 중간에서 밀리지 않게 큐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밀림이 덜 전달되게 하기 위한 그런 플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다시 옆돌리기인데요. 옆돌리기. 네. 자, 쉽지 않아요. 네. 지금 보면 옆돌리기를 칠 때 자, 다양한 스트로크와 힘 조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때로는 얇고 가벼운 스트로크, 지금은 안정적으로 무게 중심을 실어 놓는
엎드리기 응약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법을 보여주고 있는 에디맥스고요.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비껴치기. 자, 지금 뭐 득점 형태를 보면 옆돌리기, 짧게 비껴치기, 옆돌리기, 짧게 비껴치기. 네. 계속 포지션을 해내고 있는 에디맥스 선수입니다. 난적을 만나도 본인의 그런 플레이, 본연의 플레이를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 이제 플레이하는 모든 선수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상대방 플레이나 갑자기 상대방이 잘 치거나 할 때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더 집중해자가 더 집중해서 해내자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지금은 넣어치기죠.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두꺼운 두께로 성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약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점수 차는 4점 차이가 났고요.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득점을 해낸다면 자 2세트 자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습니다. 자 짧은 방향으로 횡단을 시켜봤는데요. 조금은 회전량이 부족해서 덜 들어가면서 짧게 도착을 했고요. 자 7점 하이론을 기록하는 에디맥스고요. 자 박성 선수 1세트에서도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마지막에 해냈기 때문에 이겼는데 지금도 한 번 더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세트에 박성 선수가 8점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내공의 분리각이 예 네. 분리각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내공을 보내면서 팅그러지게 만드는 자 좋은 해법을 보여줬습니다. 멋진 넣어치기를 성공시키는 박수영. 자 지금 옆돌리기 직접치기에는 두께 조절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목적구가 수구의 진로를 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길게 돌리는 포쿠션 옆돌리기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 두께 조절이 두꺼운 두께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옆돌리기 예. 네. 아, 여기서 들어가지 않네요. 자 1세트 1이닝의 5득점 이후에 자 이렇게 한번 긴 방향의 옆돌리기를 짧게 뺐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도 거의 그와 흡사하게 실수를 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자 긴각 옆돌리기에서는 나의 예상보다 조금씩 짧구나 이걸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닝 현재 스코어 9-6 두 번째 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50여 초 에디맥스 자 바깥으로 돌려서 대회전 5 쿠션인데요. 일목적구인 빨간 공이 여기서 키스가 발생하죠. 네. 자 지금은 자 에디맥스도 이 표정 안에 여러 가지 표정이 있어요. 계속 네. 보니까 알겠어요. 다시 한번 박수영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 조금은 뭐 쉬운 공은 아니지만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형태로 대회전 형태로 진행을 시킨다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얇은 두께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공격입니다. 자 조금은 두꺼웠고 왼쪽으로 회전이 살짝 작용된 모양입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박수영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지금 남은 시간이 1분이 채 안 돼요. 자 얇은 두께 조절로 옆돌리기 가볍게 해낼 겁니다. 살짝 가벼운 터치 푹 예 푹 하고 나갑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 세트는 에디맥스가 가져갈 확률이 그렇죠. 매우 높아졌죠. 자 지금 뭐 20여 초가 남았는데 이거를 당연히 다 사용하면서 네. 공격을 하겠죠. 자 옆으로 돌려서 대회전 시도인데요.
지금 큐거리 자세가 좀 불편하거든요. 큐거리가 좀 멉니다. 네. 자, 그렇지만 네. 네. 자, 빠르게 수구의 진행을 빠르게 돌리면서 코너에서 많은 각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중에 타임아웃을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인저리 타임 일부리 더욱더 네.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임 세트당 1회씩 각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고요. 네. 타임아웃을 요청하면 그 시간, 공격하고 있는 시간에 35초라는 시간을 더 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인저리 타임으로 1분이죠. 경기 종료 후에 1분을 더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저리 타임 1분 내에는 공격을 한 선수가 공격이 멈출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박수영 선수가 공격을 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6점을 5점 이상을 뽑아낸다면 박수영 선수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수영 선수가 사용했던 타임아웃은 자, 여기서 6득점을 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되돌아오기 회전을 최대한 살리고 코너까지 보내야 됩니다. 단쿠션 코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치 코너에서 수구가 나올 때 자, 뱀이 살짝 흔들대는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일명 뭐 요런 공들을 네. 영어로는 스네이크 샷이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뱀 샷이군요. 예. 네. 자, 이 공이 또 조금 어렵게 섰는데요. 자, 선택은 빨간 공을 길게 빗겨쳐서 3회전. 자, 아니면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돌리는 공인데요. 자, 3회전을 3회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박수영이고요. 도달할 수 있나요? 자, 마지막 쿠션에 맞으면서 네, 갑니다. 좋습니다. 쉽지 않은 난이도의 공격이었는데 성공을 시킵니다. 자, 일단 두께 조절도 힘들었고요. 회전 양 조절이 너무 많거나 적었을 때 한 바퀴, 세 바퀴, 두 바퀴를 돌아오더라도 각도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네. 정확한 타점, 그리고 정확한 두께 조절, 그리고 힘 있는 스트로크까지 멋지게 해냈습니다. 자, 계속 뭐 잘 풀리고 있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자, 또다시 자, 비껴치기 짧게 여기서 회전력이 리버스 핸드거든요. 네. 아. 자, 쉽지 않은 난이도에서 자, 연속 득점을 기록했지만 마지막에 닿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은 길게 나가는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세트는 에디맥스가 박수영에게 11대 8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두 선수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1대 8 하이런 7개를 가져간 에디맥스 선수가 승리하면서 두 선수는 이제 세 번째 세트를 맞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육대장. 오랜 시간 끓인 진한 사골 육수로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제주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을 화산송이 필터로 걸러 맑은 물을 내어준다. 우리 마음도 제주 삼다수처럼 언제나 맑음이길. 제주 삼다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쉼터.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의 출발. 치악산 맑은 공기 속 라운드. 호텔 인터블고 원주로 초대합니다. 빠른 회복, 적은 통증 지향. 스마일 수술은 GS 안과의원.
눈앞이 뿌옇고 침침하다면 백내장 수술도 GS 안과의원. 이제 돋보기는 안녕. 노안 나시까지 GS 안과의원. 그래서 GS 안과의원은 어디? 강남역 1번 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16, 15, 8층. 네, 에드맥스와 박수영의 3세트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도 박수영 선수가 뭔가 좀 오는 듯 했습니다만 에드맥스의 그 마지막 기세에 좀 뭔가 놓쳐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세트 박수영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 세트도 거의 박수영 선수가 승리를 하는 걸로 보였는데 네. 자, 경험이 많은 에드맥스 선수 두세 차례의 약간의 세이프티 전략으로 공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놓았고요. 네. 자, 그거를 풀어내다가 공을 하나 오픈해 준 이후에 에드맥스가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저 지금 첫 번째 샷이 좀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 자, 이렇게 요런 대치를 놓고 치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초구라고 하는데 네. 초구를 게임 시작할 때 하는 거랑 지금처럼 3세트의 초구를 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나갔던 모양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양 선수가 한 번씩 가져갔기 때문에 세 번째 세트. 네. 박수영? 네. 자, 옆돌리기에서 일목적구에 얇게 조절하는 두께 조절이 아주 관건이었는데요. 네. 정확하게 해내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거기다가 다음 공 배치 거의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을 자 너무 얇게 하다 보면
일목적구가 돌아와서 수구랑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키스는 피했지만 도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두껍게 치면서 자 수구가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박수영 선수 입장에선 상당히 아쉽고 좀 아쉽죠. 네. 아쉽고 아플 겁니다 지금. 지금 그 아쉬움을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그런 가운데 에디맥스 선수의 안으로 돌리는 공 거의 키스가 날 뻔했던 공격이 자 지금 안으로 저 좁은 틈 안에서 얇게 돌려냈거든요. 네. 자 키스 아주 간발의 차로 빠지면서 자 박성 선수도 지금 초크를 계속해서 만지면서 표정으로 좀 뭔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초크를 통해서 잘 쳤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아, 네. 자 지금 또 투뱅크 지금 이 목적구가 상당히 공중에 떠 있는 투뱅크였기 때문에 수구를 상당히 꺾어놨어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투뱅크 이후에 두께 조절 아주 두꺼운 두께로 성공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또다시 다시 한번 네. 초크 박수. 자 지금 옆 돌리기 이번엔 키스가 발생 하면서 오호 네 오오 맞았나요? 안 맞았 맞지 않았습니다. 네 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게 맞았다면 네. 상당히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자 지금은 일목적구의 두께를 완전히 두껍게 쳐야지 야 간발의 차이네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짝 맞은 걸로는 보이는데요. 자 저희 현장 카메라와 네. 심판진분은 심판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겁니다. 박수영 자 얇은 두께로 안으로 돌려서 대회전으로 시도인데요. 안으로 돌리기 박수영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자 일목적구의 위치가 수구의 3 쿠션 이후에 4 쿠션으로 가는 라인에 겹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고민하는 거냐면 아 직접 칠 수는 없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더 많이 돌아야 되면 키스를 빼야 되니까 아예 3 쿠션으로 직접 칠 수는 없을까. 자 그렇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네. 네 마지막에 네 자 동점이 됩니다. 살짝 공이 굴르지 않을 정도의 얇게 터치되면서 득점을 해냅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 대회전에서 정말 살짝 건드렸어요. 네 지금 조금 멀리서 봐도 지금 보기 힘들 정도로 자 그래서 자 동호인분들 이렇게 얇게 맞는 거 판단하기 힘들다면 네. 공에 이렇게 표식이 있거든요. 빨간 네. 점이라든지 지금 이 다이너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 파란색 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점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세를 이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영 F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에디맥스를 상대로 정말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에디맥스 선수를 상대로 지금 강한 압박을 주고 있고 이런 플레이들을 같은 조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옆 돌리기 자 조금은 두껍게 맞으면서 빠져나갔는데요. 자 지금 이 공 배치가 조금 아쉬워요. 득점을 꼭 했어야 되는 공에서는 굳이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세이프티라든지
상대방 공에 대한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이걸 놓치면서 다음 공에서 자, 조금 쉬운 공의 형태가 섰습니다. 이런 공을 놓치면 이제 상대 선수에게 오히려 찬스를 줄 그렇습니다. 수가 있잖아요. 에디맥스.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로. 자, 회전력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갑니다. 네. 자, 옆돌리기를 시도할 때 보면 때에 따라서는 회전 양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두께 조절에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회전 양을 사용해서 하는 득점이었습니다. 자, 또다시 옆돌리기. 닿지 네. 않았습니다. 조금은 길게 나가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옆돌리기. 짧은과 코스를 잘 그려냈는데요. 네, 아주 아깝게 안 맞은. 그리고 다시 한번 박수영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지금 바깥으로 돌려서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밀려내면서 3쿠션으로 직접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네, 밀어냈고요. 키스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네, 연결됩니다. 자, 지금 이목적구인 흰 공이 상당히 쿠션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조절을 해야만 득점할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네. 자, 지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돌리기 형태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 공을 성공한다면 또다시 바깥으로 돌리기 형태가 완성이 될 거예요. 옆돌리기 박수영. 자, 여기서 네. 득점. 두 번째 이닝에서는 옆돌리기에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쿠션에 정확하게 입사를 시켰던 옆돌리기였습니다. 현재 스코어 6-3. 박수영이 앞서갑니다. 남은 시간은 11분. 자, 지금 걱정되는 거는 자, 흰 공을 공을 바깥으로 돌릴 때 이목적구인 빨간 공이 약간은 코너보다 나가 있기 때문에 아 차라리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를 하자 네. 라고 대회전으로 네, 정확합니다. 자, 지금 또다시 이어지는 공은 바깥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바깥으로 돌리는 공. 자, 문제는 일목적구인 빨간 공을 키스보다 내 공이 좀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네. 완벽하게 네. 성공을 시킵니다. 넉 점 연속 갑니다. 자, 박정 선수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1세트, 2세트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공격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디맥스와 박수영 두 선수가 오늘 이 대결이 첫 대결인데 에디맥스 입장에서는 아, 이 선수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자, 이미 이제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의 랭커 분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에 있는 선수들은 잘 몰랐는데도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많냐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 네. 자, 그리고 박수영 선수가 지난 동해 세계 선수권 때 26위의 랭크가 됐었던 그런 저력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네, 그 저력을 세계 탑 랭커 중에 한 명인 에디맥스 앞에서도 유감 없이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2021년, 22년부터 월드컵에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세계적으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 앞으로의 활약도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다시 자, 대회전. 자, 여기서 키스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의 5득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지금의 이 키스는 아마 예상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키스였습니다. 정말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네. 박수영. 지금 코스는 완전히 정확했거든요. 길게 비껴치기 3회전의 짧은 코스. 자, 이런 상대방이 이렇게 앞서가는 상황에서도 자, 어려운 세워치기 형태의 대회전인데 네. 자, 너무나도 빠르고 손쉽게 해결해내는 에디 맥스 선수입니다. 거의 10초도 사용하지 않고 공격을 네. 한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신 있는 공이라면 굳이 시간 끌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 된 에디 맥스고요. 스코어는 9-4로 박수영이 5점 현재로선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또다시 노란 공을 세워치기 형태로 코너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오. 좋습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수구와 일목적구 사이의 거리가 멀었거든요. 네. 자, 일단 당구대 끝에서 거의 끝인데 멀리 있다면 두께 조절이 쉽지 않거든요. 두께 조절도 했어야 되고 지금 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회전 양도 섞었어야 되는데 자, 두 개의 조합이 정확하게 맞아지면서 자, 멋진 득점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에디맥스 쉽지 않은 공격을 두 번 연속 성공시킵니다. 자, 4점 차이에 7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엔 뱅크샷. 자, 3뱅크 3쿠션 뱅크샷. 야. 어허! 자, 조금은 짧은 형태로 들어가면서 빨간 공이 왼쪽 부분이 맞았어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정면이 맞으면서 뚫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드디어 표정 변화가 좀 있습니다. 에드맥스도 처음이죠? 오늘 네. 경기에서 자, 입맛을 다시면서 아쉬워하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빨간 공 일목적구를 바깥으로 돌리기 내 공을 빠르게 갈 거냐 천천히 갈 거냐인데요. 네, 천천히 가는 천천히를 선택했고요. 그 천천히가 아하. 자, 이 코스가 남아 있었네요. 자,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저기 공 하나가 빠질 틈이 딱 남아 있었네요. 그 틈이 정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네. 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공이에요. 아, 그런가요? 치기 전에는 이거는 뭐 빠질 데가 없다. 치고 나서야 알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 돌리기. 역시나 실수하지 않는 에디 맥스 선수. 남은 시간은 두 선수 모두에게 여유가 있는 시간이고요. 두 선수의 간격은 석점. 자, 지금 노란 공을 옆 돌리기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돌아가서는 빨간 공의 위치 라인을 점검을 했고요. 네. 또 다시 저쪽으로 돌아와서는 수구가 출발하는 지점을 체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첫 번째 쿠션을 어디에다가 갖다 놓을 거냐를 점검한 겁니다. 자, 두꺼운 두께 조절. 두꺼운 두께 조절로 일목적구인 키스는 이미 갔다 오게 만들고 네. 자, 그 다음 득점. 이게 분명히 사람이 하고 있는 스포츠인데 가끔 저는 어떨 때 보면 기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랭커분들한테는 네. 좀 인간미가 없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도 인간미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없으시잖아요. 네. 네. 자, 지금 원백크 넣어치기 조금은 두껍게 맞으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자, 지금 좋은 기회예요. 네. 자, 문제는 일목적구인 빨간 공을 키스를 저 사이로 잘 빼내야 잘 되는데 뺐고요. 아, 지금은 네. 조금은 결정을 내렸어야 되거든요. 흰 공 안쪽으로 뺄 거냐 지금 아예 돌려서 먼저 단쿠션 장쿠션부터 맞춰서 뺄 거냐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살짝 두꺼웠어요. 네. 그래서 단쿠션이 먼저 맞았기 때문에 좀 불안했는데 어쨌든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다시 바깥으로 돌리는 공, 얇은 두께 가벼운 터치로 해내야 됩니다. 일목적구가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네. 바깥으로 박수영. 네, 좋습니다. 득점. 11대 7. 다시 간격을 네 걸음으로 더 벌리는 박수영입니다. 자, 가벼운 터치로 내공이 먼저 움직여서 득점 해내는 바깥으로 돌리기. 자, 시간 뭐 충분히 써도 됩니다. 네. 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공은 흰 공을 두꺼운 두께로 옆돌리기, 최대한의 회전력을 살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안쪽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횡단을 복합 횡단으로 네. 넓게 보면서 네. 자, 지금의 득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는데요. 자, 득점을 하게 된다면 일목적구인 흰 공을 코너에다 갖다 놓으면서 포지션 형태를 에디맥스도 고개를 네. 끄덕하면서 인정한다는 어떤 표시죠. 네, 잘 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안 맞았더라도 약간은 공을 모아놓으면서 상대방에게 좀 어려운 공을 배치시키겠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안으로 코너로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자, 거기서도 나갈 틈이 있었어요. 네. 완전히 코너에 들어가면서 네. 끝까지 자. 공의 위치를 지켜봤던 박수영인데 이 지금 뒷모습에서 모든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네. 자, 빗겨치기 대회전인데요. 마지막 회전이 네, 들어가죠. 좋습니다. 자, 에디맥스 선수 이런 자, 이런 부분. 자, 어떤 상황이나 점수 차이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의 루틴을 자, 자신감 있게 표현해내는 모습 상당히 멋집니다. 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위치한 이 현재 상황만 보는 거죠. 네. 자, 옆돌리기 대회전. 여기서 자. 빠집니다. 자, 지금은 네. 너무 빠르게 가면서 코너에 회전 코너에 들어가면서 3 쿠션 이후에 급격하게 회전이 들어가면서 짧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수영 선수가 현재 12대 8 넉점이 그렇죠? 앞서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이제 박수영 선수의 편입니다. 네. 다 쓰면 되는 겁니다. 네, 대열을 낚아채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뜰 채까지 꺼냈죠. 이미 승리는 잡았고요. 자, 회전력 최대한 사용해서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 옆돌리기까지 네. 성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박수영 선수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에버러지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더 많이 득점할수록 좋습니다. 네. 득점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세트는 박수영 선수는 이미 2점대 에버리지를 넘어섰고요. 네. 자, 얇은 두께 빗겨치기 다시 돌아오는 키스만 없다면인데요. 키스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아하. 아, 조금은 길게 나가네요. 양 선수의 세 번째 세트. 자, 13대 8로 박수영 선수가 정말 F조 최강 중에 한 명이라 불리는 에디맥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트 마지막 후반부의 집중력 좋았고요. 네. 자, 지금 마지막 3세트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에디맥스 선수를 상대로 중반에 자, 몰아치기를 성공하면서 승리를 따내는 박수영 선수입니다. 자, 박수영 선수가 F조 에디 맥스에게
세트 스코어 2-1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에디맥스는 못해서 졌다기보다는 박수영 네,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토탈 스코어는 34-30. 박수영 선수가 에디맥스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제 저희는 잠시 후 5시에 D조 경기 이충복과 미야시타 타카오의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성낙훈의 소리원, 저는 캐스터 송이태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뵙겠습니다.